삼법인에서 이제 세 가지 법의 도장, 완전한 법이라는 거죠. 이 삼법인은 연기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제 연기법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버전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세상 만물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인연생, 인연멸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생, 인연멸한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인연, 영원한 것을 만질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 몸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하지 않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제가 그 목이 그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좀 가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데 이거밖에 좋은 방법이 없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생겨난 것이 언제 사라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밭에서는 내가 좀 원할 때까지는 내 곁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떠나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이 언제 다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불쑥 왔다가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 생각은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그게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게 100% 착각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되는 게 많으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많잖아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제 말은 100%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떠나갈 수 있어요. 너무 어이없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떠나가면서 너무 당당하게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 봤거든요. 별의별 상담을 다 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너무 단순한 이유 때문에 떠나갔어요. 결혼까지 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런 사람은 또 조금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바람을 피면, 바람 피는 걸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하고, 싫어? 싫으면 네가 헤어져. 막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했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사실은. 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생각한 대로 안 되죠. 우리는 병들기 싫은데 병들어요. 아프기 싫은데 아프고요. 늙기 싫은데 늙어가고요. 좀 늙은 게 덧이었으면 좋겠는데, 동안이었으면 좋겠는데 속절없이 주름살이 생기고요. 죽고 싶지 않은데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마음대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하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 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그 이자 주는 날이 다가올 때가 너무 두렵고,
그거를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원금은 뭐 상상도 못하고,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갚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자라도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몸을 끌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갚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이 아픈, 지금 병원에서 누워 있어도 지금 아파서 죽을 판인데 그걸 무릅쓰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은 불교 공부를 절에 다니면서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믿고 있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복을 안 지어서 그렇다.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 자식들한테 복이 없어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자식들도 돈이 없는데 본인도 돈이 없는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에게 뭐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해다 드리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해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념, 이 신념이 무섭습니다. 자기 신념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복이 없어서 가난한 거야 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머니에게 밥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사줄 돈이 있으면 그거를 돈도 얼마 없으면서 100원, 200원, 300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천원, 1, 2만원 되면 자식들 밥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하고 싶은데 그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이 없어서 이런 거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는 복이 없어 이런 거니까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막 강력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밥 하나 못 사주면서 그 돈 100원, 200원, 300원 쪼가리를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5천원, 만원 모이면 이제 절에 가서 불전함에 넣고 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처님 전에 드리면서 내가 복이 없으니까 이랬으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서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라고 복이 없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그렇게만 믿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보살님 그렇게 어렵게 한 달 두 달 모아가지고 만 원 모아서 부처님 전에 보시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도 막 좋은 일인데 진짜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불전함에 넣는 것만 부처님께 복 짓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복 짓을 수가 있다. 그걸 해야 된다. 근데 불전함에 넣는 것만 복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것만이 복 짓는 것일 수가 있겠느냐?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신데 어머님 먹고 싶은 거 모아가지고 하나 사드리고 아이들이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모아가지고라도 그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복 짓는 거다. 그게 부처님께 복 짓는 거다. 그게 부처님께 복 짓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부처님께 복 짓는 겁니다. 어머님이 부처님이고 자식이 부처님인데 내가 바로 부처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스님 설법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스님은 딴 얘기를 자꾸 하신다.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신다. 다 복이 없어서 그렇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또 업장 두텁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하는 말일 뿐이고 사실은 왜 그런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주 복이 많은 사람도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복이 없는 사람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표면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복이 많아, 나는 복이 없어,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량 대복의 소유자예요. 이대로.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법문도 듣고 하신다고 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지금까지 너무 괴로워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는 부처님이 원망스럽대요. 부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옛날 같은 신심도 없어졌고 신심이 떨어지니까 더 불안하고 내가 부처님에게 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더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옛날 같은 그런 신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왜 사라지세요? 그랬더니 좀 이제 실망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쉽게 말해서 부처님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벌은 돈을 부처님께 다 갖다 보시했고 자식 부모님에게 사줄 수 있는 것도 못 사다 주면서 이걸 다 모아다가 부처님께 기도했고 복지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막 좋은 삶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모 없게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이자 내는데 허덕이지만 않게 해달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부처님은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것조차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이제는 그거를 기도를 하고 하고 또 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부처님에게 가는 것도 신심도 안 나고 부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해봐야 뭐가 되겠나? 되겠나 과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꾸 절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살님께 보살님은 지금까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보살님은 지금까지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자꾸 밀쳐내고 중생심을 자꾸 끌어들인 것만 해왔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부처님, 나는 지금 건강과 돈에 허덕이지 않는 거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좋은데 이것만 해달라는 건데 왜 이걸 못 해주십니까?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보살님이 그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기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당연하지 절에 가서 그거 하려고 가지 그거 안 하려면 절에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의 불교를 신행할 때 하는 것이고 이 보살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는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만든 추구심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돈 좀 더 있고 좀 더 건강하고 이것만 되면 난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계속 빌었잖아요 보시금 넣어가면서 계속 빌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의 부처를 외면하고 버리고 소외시키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가난한 부처를 이 아픈 부처를 버려버리고 나는 이 부처는 관심 없어 나는 저 중생이 좋아 왜 뭐가 중생이냐면요 머릿속에 생각으로 만든 추구심으로 나는 이 아픈 거는 싫어 건강한 게 좋아 건강으로 갈 거야 돈 없는 건 싫어 돈 있어야 돼 돈 있는 걸로 갈 거야 라는 그 추구심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분 불이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 불이법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둘이 아닐 때만 우리는 진실에 닿을 수 있어요. 내가 진리와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법답게 여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우주 법계가 여법하게 나를 돕기 시작해요.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 그런데 지금 이대로 나에게 있는 건 뭐예요? 아픔이에요. 돈 없음이에요. 가난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이 법이거든요. 이대로가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왜? 하나만이 불이법이잖아요. 하나. 둘로 나뉘는 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뭐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나에게 부자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픔과 병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그게 법입니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이거는 아픈 거, 돈 없는 거는 문제고, 이상적인 것, 돈 있고 아프지 않은 것, 저리로 내 향해서 가야 돼 하는 거 둘로 나눠놓고 저쪽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추구심이잖아요. 심하게 쫓아가면 심하게 쫓아갈수록 자꾸 둘로 나누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겠죠. 자꾸 둘로 나눠놓고 저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둘로 나누는 마음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생심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중생심만 커져요. 그러면 진정한 받아들임이 바로 불이법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받아들임은 뭐겠어요? 이 보사님에게, 보사님 혹시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부처님 지금 내가 아픈 이대로로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 이것을 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걸 허락해 주겠다. 이 아픔을 허락해 주겠다. 아픈데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생각 내려놓고 한 번이라도 내려놔 본 적 있느냐? 아파 죽게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당연히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제 설법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많이 듣는데요. 제가 맨날 그 얘기 하는데 대부분이 이러시는 거죠. 법문은 듣는데 내 삶과 적용이 안 돼요. 잘. 그 보살님은 병이 없어야 돼 라는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못 들으면 병 있는 사람은 그냥 병이 있는 대로 죽으란 얘기구만. 저스님 설법 뭐 그 얘기네. 이렇게 듣기 쉬워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병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진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또 진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방편으로도.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진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진짜 병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병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런데 아 병을 받아들이면 병에서 벗어난다더라 하는 마음으로 병을 받아들이면 그건 받아들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차마 안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설법할 때는 그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믿고 저렇게 하면은 낫겠지. 아주 미세한 분별이 나에게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 잡거든요. 단순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픔을 벗어나서 건강해져야지. 이거는 이법이에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중생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더 큰 병으로 몰아가요. 그 병은 나에게 스며들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즉 병은 나에게 경험되기 위해 찾아오면 삶의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법계라 그래요. 진리의 세계. 진리로서 온 겁니다. 법으로서 온 거예요.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만이 진리거든요. 나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진리예요. 있는 게 진리. 병이 있으면 병이 진리예요.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왜 왔겠습니까? 나에게 흡수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경험되기 위해 찾아왔어요. 병이 오면 병을 흡수해줘야 돼요. 환영해줘야 돼요. 병이 나에게 경험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픔이 내가 경험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보면은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막 크게 약을 어지간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참아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죽어라고 막 고행하듯이 참지는 않아요. 너무 죽겠으면 약 먹어요, 그냥. 통증 없애는 약? 진통제를 먹어요, 너무 아프면. 근데 참을만하다 싶으면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왜? 아픔이 경험되기 위해 왔는데 아픔을 요만한 진통제 하나 가지고 먹음으로써 그걸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감기가 한 번씩 와서 우리 몸을 예, 일깨워주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생각으로, 음식으로,
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음식을 안 좋은 음식 먹어서 또 온갖 번뇌 망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 몸이 이제 아플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오염된 몸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떠겠어요? 나중에 한 방에 큰 병이 확 와서 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정작용으로 우리 몸이 나를 돕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감기 몸살 한 번씩 보내줘요. 어디 아프다 싶으면 그 부분이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줘요. 저는 20대 때,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때부터 그냥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픈 종이 많았죠. 옛날에는 저거 제가 이렇게 그 비염,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너무 심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정말 한번 쓰러지면 막 한 일주일씩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근데 그냥 푹 아파줬어요. 그냥 푹 아파주고, 그 아플 때는 아프기 위해서 온 것을 굳이 내가 뭐 그렇다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약 먹으면 되는 거고, 참을 수 있을 만하면 참아 본 거죠. 그냥 경험해 본 거죠. 근데 이처럼 그래서 이 감기를 경험하고 나면, 감기가 탁 털어지고 나면, 감기에서 딱 일어나고 나면 어때요? 개운해지거든요. 사람 몸이 깨어내져서 또 이제 또 한동안 정말 몸이 가뿐해져요. 왜? 내 안에 있는 탁한 기운들이 감기를 통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게 병으로 오든 가난으로 오든 뭐 남편의 진급 낙선으로 오든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걸로 오든 뭘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으로 오더라도 그 괴로움이라는 고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 고는 왜 온다? 아까 감기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업장이 지중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막 죄를 많이 져서 찾아오거나 복이 없어 찾아온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방편은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던 그런 방편이에요. 그런 방편을 믿을 필요,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항상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까 감기가 왜 왔어요? 나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업장이 왜 나타나요? 해소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업장이 있으면 업장이 해결돼야, 업장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더 깨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더 부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는 업장이 쌓여있으면 되겠어요? 나와야 돼요. 고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이 생길 때는 드디어 업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업장이 해소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싫어해요. 거부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 아싸, 잘 됐다. 드디어 왔다. 남들은 안 오는 걸 보고, 승승장구하는 남들을 보고서는 부러워해요.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데, 쟤는 지금 옛날에 지금 복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중이고, 나는 지금 옛날에 지은 업장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사실은 업장 소멸이 뭐냐 하면, 업이 올라올 때 그걸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나에게 경험되도록 해 주는 것, 그럼으로써 업장이 해결되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업장 소멸입니다. 받아들임이 업장 소멸이에요. 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불의 중도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을 때 거부하려는 거는 불의 이법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저건 적이고 나는 난데, 괴로움이라는 적이 날 공격하고 있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적과 악원으로. 적을 물리치려는 발상이잖아요. 그건 불의법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이 나를 찾아올 때, 괴로움이 나고 이것도 나예요. 내가 나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괴로움과 내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냥 괴로움과 내가 하나예요. 그 순간. 그럼 그 하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를 허용해줘야 돼요. 하나임을. 자꾸 둘로 나눠가지고 괴로움 너는 없애버려야 돼.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는 괴로움이 난데, 나를 둘로 나눠놓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고 하나는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분별심, 중생심이 자꾸 연습되는 거잖아요. 병이 찾아왔다, 괴로움이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해결될 수 있도록. 놀라운 점은 지금 드러난 고통은 해결되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즉 가장 해결되기 적절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지금이 그것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 고가 찾아온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나에게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이 바로 절의 기회이기 때문에. 왜? 이 우주 법계는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우주 법계가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편으로 모든 삶은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다. 모든 괴로움은 나를 성장하기 위해, 돕도록 하기 위해,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기 위해 찾아온다. 이 우주 법계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밖에 없다.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둘로 나누어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그는 적과 아군으로 둘로 나누어서 내가 싸우는 거지만, 둘로 나누지 않으면 불이법으로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크나큰 업장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법이 경험되고 있는 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머리는 법이라고 생각 못해요. 진리라고 생각 못해요. 부처님이라고 생각 못해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떼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업장 소멸의 기회를 우리는 항상 버려버려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근데 나라는 에고에 맞서서 법이, 진실이, 진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지금 해결되려고, 해소되려고 찾아왔어요. 그 괴로움이. 근데 내가 해소되기 싫어서, 경험하기 싫어서 자꾸 밀쳐내요. 막 싸우고 밀쳐내고, 막 약 먹고 막 버리려고 하고 자꾸 밀쳐내요. 근데 이 지금 나를 찾아온 이 진리는 그래도 나를 돕고 싶어요. 얘가 아무리 어리석게 지랑 나랑 둘이 아닌 하나인데, 하나인 줄 모르고 둘로 나눠놓고 나를, 내가 너라서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 건데. 공덕천과 흑암년은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경전에. 공덕, 무한한 공덕이 있는 이 딸내미와 그 자매인 흑암녀라고 아주 막 냄새나고 못나고 막 가장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오면 이 여인도 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흑암녀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괴로움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건 공덕천이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녀가 경험될 때, 흑암녀를 받아들일 때 공덕천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닌 중도로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경험해주고 흡수해줄 때, 가슴 열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하고 받아들여줄 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식이죠. 내가 내 업장이 해결되려고 병으로서 왔어요. 내가 한 6개월 아파서 막 병원도 가고 힘들고 고통받고, 6개월 동안 내가 받아야지만 해결되는 큰 업장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경험해야 되는 병이 왔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감당해주면 6개월 있다 갈 거예요, 이 병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온 거야? 용납을 못해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어떻게든 이 병을 없애야지 하는 마음으로 병과 싸워 이기려는 온갖 방법을 취해요. 병원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 가서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돼. 마음으로 그 병이 온 걸 사랑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자꾸 밀쳐내고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 병이 6개월 있다가 갈 건데, 마음으로 자꾸 밀쳐내니까 어때요? 흡수되면 6개월 있다 갈 건데, 흡수되지 않고 자꾸 밀쳐내니까, 자꾸 문밖으로 밀쳐내니까, 얘는 밀쳐내면서도 조금씩 흡수가 되잖아요. 내가 괴로워하는 걸 통해서도 흡수되고, 어쨌든 약간씩은 흡수가 돼요. 근데 내가 밀어내는 반발력이 너무 크니까 6개월이면은 6개월만 아프고 끝날 건데,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1년, 2년, 3년씩 우리를 더 괴롭힌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확 받아들여버리면 잘 왔다 하고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통째로 그냥 받아들여서 중도를 실천한다면 6개월 있다 가야 될 병인데 내가 완전히 흡수해주는 거예요. 내가 품 안에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사랑해주고 품 안에서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돼서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면 6개월 있어야지만 갈 건데 확 흡수가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흡수되면 6개월인데 내가 확 흡수해버리니까, 확 사랑해버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이미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업장 소멸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해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없어져요. 그 병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도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병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과장이고 없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도인이라고 완전히 병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도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복통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부처님을 모함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부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하러 나오면 맨날 뒤를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막 괴롭혀라. 그래서 막 여러 막 건달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만 나타나면 부처님과 제자들을 막 협박하고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정말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저는 제자로서 부처님 이런 모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제발 떠나시죠. 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걸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여법한 법의 길이 아니다. 그걸 이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감당해주어서 그게 해결되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 마을에 그 이제 간 뭐라 그랬죠? 그 이제 그 곡식들이 그 해에 아주 잘못돼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 그 안거를 하는 그 해에 하필이면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제일 목건연존자가 내가 신통력을 써서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함께 버틴 겁니다. 말들에게 주는 말모이, 말들이 먹는 아주 뭐 음식도 아닌 말들이나 먹이는 그런 것들을 그냥 부처님과 제자들이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거를 버텼습니다. 이처럼 나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마음을 하는 그것 자체가 중도의 길이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 그런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병원도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병원 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돈 열심히 벌어야죠. 받아들여라 이 말이 돈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돈은 최선을 다해 벌어야 돼요. 병원 치료하고 여기저기 좋다는데 다 찾아서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인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건 진짜 이걸 중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길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길이 아니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는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 거 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목소리가 처음에 막 우시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시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내가 괴로워해 주는 것 괴로움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부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옛날 선사 스님들이
용광로 같은 막 그냥 고통과 무더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근데 이미 부처님은 그 속에 뛰어들어 있지 않느냐? 근데 생각으로 자꾸 거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두 번째 화살을 자꾸 만드니까 생각이 더 괴로우니까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서 난 지금도 아픈데 다음 달은 더 아플 거야, 그 다음 달은 더 아파질 거야 이러다가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어서 이 생각이 거대한 공룡처럼 커져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더 크게 나를 집어삼킨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거라고. 나는 생각으로 너무 두려워서 미래가 난 더 아파질 게 분명할 것 같고 병원도 가기 힘드니까 미래는 더 안 좋아질 게 뻔할 것 같으니까 미래는 당연히 나는 한 달 두 달 점점 더 늙어가고 점점 더 죽어가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생각 아니냐.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분별심이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그렇게 더 큰 함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를 찾아온 괴로움은 버틸만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게 괴로운 것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생각이 가야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픈 상황에도 뭔가 내가 막 관심 있는 부분이 TV에 나온다든지 뭔 좋아하는 사람과 뭔 대화를 한다든지 뭔가 막 갑자기 돈이 막 확 벌 수 있는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그 순간 아픈 걸 잊잖아요. 그러다 좀 이따 정신 차리면 다시 아파요. 의식이 가야지만 아파요.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도 팔이 잘렸는데도 자기 팔 잘린지 모르고 전쟁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팔이 잘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프다라는 것도 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 현실을 예를 들어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뭐 몇 달 뒤 막 큰 그 수술을 앞두고 있다 두렵잖아요 미래가.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서 목전의 진실은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한 달 뒤에 수술할 거야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죽을지도 몰라 생각이잖아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진실은 뭐만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눈앞이에요. 이대로의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미래라는 건 없어요. 생각이에요. 미래라는 건 생각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중요한 부위에 그 큰 뭐죠? 그 돌 결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그 수술을 잡아놨는데 막 되게 태어나 처음 하는 그런 큰 수술이고 서울 가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되게 두려움에 막 떨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데 공부도 막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막 되게 무서워했어요. 제가 그 친구 도와준다고 토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그 친구 자취방에 가서 맥주를 막 같이 먹어줬던 기억이 나요. 누가 맥주 먹으면 결석이 내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다. 학생이 어떻게 술을 먹느냐. 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한 번 희생한다. 이러고 찾아가서 둘이 막 맥주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한 달 뒤에 수술을 한 게 다가오고 나서 엄청 두려워하면서 서울로 떠나갔거든요. 수술 안 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 돌이 없어진 거예요. 맥주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우연 같은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실제 수술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자기 딸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자궁 쪽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임신도 못하고 이제 아기는 못 갖는 거예요. 그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옥 속을 헤매다가 거기도 대형 병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대형 병원을 가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래봐야 의미 없. 주변 사람들이 물론 저 마음도 이해는 간다.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해는 가지만 뭐 명백한 사실인데 이거를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 내 딸 인생 평생 만질 수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다시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뭐 다른 가벼운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시술이라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약이라도 먹어야 되나요? 그냥 있으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좀 쉬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보살님이 한편으로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얘를 수술시켰으면 지금 결혼해서 잘 살거든요. 얘를 그때 그 못 모르고 수술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고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여담이고요. 이처럼 알 수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죽는다는데 안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달 뒤에 또 신나는 일이 있는데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하다못해 우리는 진짜 몸에 어디만 조금만 아파도 이게 큰 병이 아닐까?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내가 코로나 걸려서 괜히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해요. 상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 상상이. 저부터도 그런 상상이 일어나대요. 야, 내가 이러다가 혹시나 걸리면 우리 금년사 전체 민폐인데, 우리 절 전체 민폐인데, 내가 어떻게든 이걸 참,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내가 만들어요? 바람 저절로 불어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순환해요. 소화,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져요. 나이 드는 거 저절로 나이 들어요. 생각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거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괴로워, 내가 두려워, 내가 우울해. 생각 느낀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내가 우울해, 이거 착각이에요.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걸 나는 목격할 뿐이에요. 그냥 구경할 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명상의 방식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나는 우울해, 난 외로워, 난 홀로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그분도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누구 하나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운 게 너무 더 괴롭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그분들이 힘드니까 내 말 듣지도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만 줬으면 좋겠는데 친척도 들어주지 않는다. 친척에게 이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확 받아들여주질 않는다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서 홀로 된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더 이 괴로움을 배가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홀로 되면 괴로울까요?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상황, 나에게 찾아온 상황들, 그 상황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판단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의식, 분별 망상으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이 일은 나에게 도움이야. 내가 성공했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성공적이야.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취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 인생 최악이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 생각이 하는, 분별심이 하는 주특기거든요. 분별심을 믿으면 우리는 삶이, 분별심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 괴로워, 행복해 괴로워. 이 게임에 빠져들어요. 이 둘로 나누는 이분법의 게임. 둘로 나누는 분별의 어떤 게임 속에 빠져들어서 그걸 실제라고 여겨서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다 얘가 만드는 조작이에요, 조작. 유의 조작. 분별심이 만드는 조작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삶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도예요. 있는 이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견이, 팔정대 정견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는 내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제가 아는 부산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는 한 십몇 년 됐나 벌써? 그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일도 다 그만두고요. 하시던 일다 접고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 당신이 버는 돈 가지고 집안을 살렸으니까. 근데 당신 암 판정 받고 정말 절망, 집안 전체가 절망했죠. 근데 그때 수술, 어렵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 당신 막 되게 절망적이고 우울했는데, 수술 어떻게 어렵게 수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맨날 그렇게 먹던, 사업 때문에 뭐 먹는다고 하지만, 술, 담배 막 그렇게 달고 살면서 막 몸이 그래 안 좋았는데, 술, 담배 딱 끊고, 맨날 운동하고, 절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살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 돈은 뭐 많이 안 벌지만, 그냥 근근히 이렇게 그냥 사시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때 그 병이 없었으면 지금쯤 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살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일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누구보다, 20대들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뭐 무슨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를 하면 몇 게임을 뛰어도 끄떡없대요. 병이 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병은 최선으로서 찾아온 걸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 또한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지 않는 게 문제지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연법의, 연기법의 모든 존재는 인연생, 인연멸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법칙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34 살다 죽을 인연이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을 믿으면 30살 살 사람이 50살 살겠지? 그 자기 생각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삶은 정해진 팔자라는 게 없어요. 내 운명, 내 팔자가 정해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아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자기 시절 인연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에요. 그게 재행무상이 아니잖아요. 재행무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운명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나이 60에 큰 병이 올 업이 나한테 있다. 예를 들어. 나이 60에 큰 병이 올 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변에 친구들, 도반들, 가족들, 친지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으로 애써주고, 간호해주고, 힘든 사람들,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내가 지금 복과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은 복과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좋은 업을 짓는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업을 짓느냐, 선업과 악업 중에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복을 짓느냐, 또 어떻게 지혜를 닦아가느냐. 이 복과 지혜, 이것을 매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60살에 병이 날수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럼 이게 62살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방편으로 말해본다면.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오히려 막 욕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남들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58세로 당겨져요. 예를 든다면. 이런 법칙이 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 내가 또복 짓고 마음 공부하고 지혜롭게 살면 이게 막 70, 80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면. 이처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계속해서 변화 중에 있어요. 업장이라는 게 정해져 가지고 내가 사주 팔자가 정해 있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주가 정해져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도 이 참 스님들 팔자가 있나요? 뭐 우리 자식은 뭐 어떤 팔자라고 하던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아 저는 뭐 다 그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아 정말 아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 집안은 이런 업이라서 이렇게 해야 돼. 어, 그 사람들은 뭔 정신으로 그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 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진짜 그 상대방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존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간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이제 큰 스님들께서 너무 공부가 이제 깊어 그런 분들께서 어떤 뭐 대놓고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그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을 복직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업장에 집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좀 하세요. 복 좀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요만큼도 안 먹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복도 안 짓고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 복 좀 지으세요 하면 지키겠어요? 자기 내 돈이 더 중요한데?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편으로서 그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정말 도력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방편으로서 조금의 겁을 주면서 복 좀 지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려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왜냐면 그런 큰 스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누가 봐도 대놓고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얘기하는 공부가 자기 공부가 안 된 사람인데 사기치려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게 역사예요. 종교 역사가 그랬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학자들이 종교 역사에서 가장 모든 종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종교에서 가장 안 좋은 점들을 보니까 인류 역사가 그래왔대요. 옛날부터. 종교인들이 가장 안 좋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죽고 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을 조장시켜가지고 그 사람 벌벌 떨게 만들어서 돈을 내게 만드는 후원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의 포교 방식이 어느 종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우리가 절에 교회 성당 가면 자꾸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거나 지옥 갈까봐 죽고 나서 염라대왕이 심판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요. 이게 대표적인 종교에서 하는 악질적인 비종교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 혹은 종교학자들이 종교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종교든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에서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당신은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니까 보시해라 뭐 아니면 천벌을 받는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말에 노란하지 아 마셔라 이런 식의 또 표현을 하면 이것도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훌륭하신 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훨씬 많아요.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렇게 사이비 외도에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사기꾼들이.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런 종교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렇게 종교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잘 돼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럼 사실은 저는 이 법상 스님의 목탁 소리가 진짜 희한해요. 여기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구조예요, 사실은. 가르침 자체가 몰릴 수 없는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왜? 제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자 되게 해줍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 별로 안 해요. 가끔 방편으로 해도. 젊은 20대들한테는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삶을 열심히 가슴 뛰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잖아요. 괴로움 없애줄게. 나한테 와서 백일기도 여기 기도 붙이세요. 그러면 끝날 때쯤은 해결될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안 하거든요. 장사 안 되는 일만 자꾸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턱 까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님이 일반 스님들은 스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들 같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양심적인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 정말 종교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기서 사기당하는 무수히 많은 순진한 이 신도님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다 당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탁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아이고 그런 사기를 왜 거길 가졌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 어려운 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1, 2년 있다가 또 거길 또 가요. 거기서 또 사기를 또 당해요. 그러고 심지어 이제 거기 가서 법상 선생님이 이 단체 욕하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참 중생생활에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재행 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해요. 어느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잡아서 내 곁에 두겠다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괴롭습니다. 재행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체 괴고가 뒤따라요. 무상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왔다가 간다는 소리예요. 언제 갈까요? 몰라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 뜻대로 가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가요. 인연이 흩어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인연법이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내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내는 대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돈도 벌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잘 살고 어떻게든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도록 노력을 하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은 하되 응무소주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최선은 다하는데 내가 최선 다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은 다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큰 기대가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요즘 말로 쿨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에 집착하는 거 없이 결과에 집착하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릴렉스 돼요. 저절로 그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일을 하게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진급에서 누락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늘 불안초조하고 눈치 보고 바른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최선은 다해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막 크게 눈치 보고, 왜냐하면 진급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진급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왜냐하면 진급이 됐다고 성공이고 안 됐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를 갔다고 성공이고 못 갔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내 아이가 이 대학을 갔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이 아이는 다른 대학 가야 될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 법계는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인연처로 보내요. 근데 나는 생각으로 실패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성공인 줄 모르고. 진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와 얼마만큼 인연이 오래 가느냐, 얼마만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게 진급에 떨어졌어요 라고 생각하거나 사회 부조리 때문에 억울하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제가 최선은 다하되 그 또한 받아들여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삿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또한 인연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놈인데 나쁜 짓 해가지고 붙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떨어졌다. 이거는 정말 막 억울하다 막 흥분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본인은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욕 먹기 싫다 이거예요. 난 욕 안 먹고 정직하고 평생을 나는 정직함으로써 살겠다.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살겠다. 나중에 내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한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진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나는 욕 먹어도 나는 일단 돈이나 진급이 더 중요해.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온갖 나쁜 수술을 다 썼는데도 인연의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붙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그게 발각나가지고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고 청정하게 있던 사람이 잘 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내가 이 세상의 피해자야, 그 사람에게 피해자야라는 이런 의식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연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무리 그 사람은 내 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서 딴 회사에 가야 되는 인연이 도래한 사람에게는 이 회사에서 진급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악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마침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전생인나 뭐 윤회니 뭐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에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혔거나 이런 업이 있어서 이 둘 간의 업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걸 통해서 본인은 본인의 업장을 소멸하고 나는 이걸 받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괴롭혔던 업을 괴롭힘을 당하는 걸 통해서 소멸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법계의 계획으로서 그런 일을 계획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연 따라. 즉 이 인연법의 법칙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어요. 가해자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어요. 무아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 무아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데 이걸 항상하게 만들려고 집착하면 괴롭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아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아라는 말은 뭐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이런 착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내 바깥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꿈, 내가 꾸는 꿈이에요. 어젯밤 꿈이 꿈속의 등장인물 전부 다가 내가 창조해낸 거잖아요. 어젯밤 꿈속에서 사람들과 막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 사람이 없잖아요. 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 마음이 투영된 꿈속의 세상이었을 뿐이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이 꿈 전체를 창조해낸 거예요. 이 한마음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본래 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이 뭐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의 법이, 이 하나의 진실이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전부 다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법을 공부하면. 이상하네? 어느 순간부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미운 사람이 크게 없어.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때 당시 하나의 추억거리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인가부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크게 미운 사람이 없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내 인생에 크게 태클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크게 나를 시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를 크게 괴롭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있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거 걸려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욕했어도 흘려보내버려요. 그냥 그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모함했어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 중생 사는 이 세간에는요, 아상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중생이죠. 아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게 좀 무서워요. 아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러니까 전쟁 나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눌러놓고 있으니까 같이, 외국에서 보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다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막 갑자기 이성이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더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착하던 사람, 평소에 착하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저 밑에 있던 무시무시한 이상한 그런 나쁜 본능 같은 것들이 막 깨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전쟁 나고 그러면 막 그냥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함부로 죽이고 막 겁탈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에고의 장난이에요. 아상, 나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있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조금 너무 이게 좀 부정적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이제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께서, 법상 스님은 이제 이 험난한 이제 세상에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야. 이랬어요. 왜요? 그러면, 이 세상은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롭고,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순박하고,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신도 회장이 스님들을 등쳐먹는 시대다. 막 이런 온갖 별의별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무서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게 이제 뭐냐면 스님들이 조언해주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당대해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잘한 일을 하면
그냥 기본 상식으로는 칭찬해주고 찬탄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은 결코 그러지 못한다. 비슷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칭찬받는다 이러면 칭찬을 절대 안 해주는 게 중생심이다. 반드시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공격한다.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뒤에 가서 온갖 험담을 하는 것이 중생세간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세간에서는 왕왕 자주 일어난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순진한 사람들은 너무 충격받을까봐 미리 얘기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조언을 해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상과 에고가 이끌고 가는 게 중생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지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공부하면 아상과 에고가 줄어드는 공부예요. 아상과 에고 너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상에 있는 중생들의 특징은 주변 환경에 휩쓸려요. 그게 이제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유유상종은 같은 에너지, 같은 파종을 서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그냥 자기 막 아주 선한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모임이 있고 마음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고 마음 공부하는 에너지 파장이 있는 곳에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이 세상에 제가 계속해서 설법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를 심지어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조차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바라봐줘야 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게 그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지혜를 닦고 지혜를 공부하고 이게 당장 체험이 안 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 지혜로워지는 게 세상을 지혜롭게 밝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서로 아상과 에고를 가지고 모함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 그런 파장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러나 지혜롭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저도 뭐 이렇게 순진한 척하지만 저도 알 거 다 알고 저도 뭐 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멍청하게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바로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 명확하게 해야죠. 그걸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진하게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럴 필요도 있죠. 저도 그래요. 무조건 자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무상, 고, 무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삶에 대한 심각성이 가벼워져요. 심각할 게 없잖아요. 왔다 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못 죽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못 죽겠다. 내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못 죽겠다. 사랑한 남편 때문에 못 죽겠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평생 벌어가지고 겨우 지난달에 내가 저 비싼 아파트 샀는데 하루 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을 딱 적고 보면 내 집착의 목록이에요. 내가 못 놓는 집착들. 근데 그 집착하는 모든 그것들이 자기 법칙에 따라 왔다가 자기 법칙에 따라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건강도,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도, 성공도 내 뜻대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왔다가지. 그래서 허용해 주게 돼요. 그러한 삶의 이치를, 재행무상의 이치를 그냥 인정하게 돼요.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돈도 벌고 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벌리면 좋고 안 벌려도 좋고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이 안 벌렸다. 그럼 뭐 복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법계에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요. 왜? 인강보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난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렸다. 그러면 법계에다가 저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강보는 확실해요. 그래서 삶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복을 짓게 돼요. 왜?
뭐야, 내가 아니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뭐가 납니까? 삶 전체가 나거든요. 나 아닌 것들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면, 나를 먹여 살리면, 이거는 아상과 에고가 자꾸 커져요. 중생심이 자꾸 커져서, 진짜 내가 못 사라져요. 자기 이기심만 커지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해요. 근데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모여서 나를 이루잖아요. 공기, 밥, 물, 사람들.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잖아요. 나 아닌 것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인연법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